아 여기 참 녹화 분위기가 좋다 재석아. 여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 분위기가 화사하죠. 아, 화사하다기보다는 발랄하고 웃음 소리가 그리고 또 약간 또 톤이 좀 높잖아. 하이톤 귀엽잖아요 또. 너는 자꾸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. 너 귀여운 척 하지 마. 귀여운 척 한 거 아니에요. 귀여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아, 절대 아님. 어, 근데 형 흔들렸는데. 아니야. 절대 아님. 귀여웠구나. 야, 결혼 20년 되니까 와이프가 귀여워지기 시작하더라. 에이, 형 거짓말 하지 마.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, 갑자기? 저 자꾸 잠원동 살았구나 하시려고. 내가 근데 이게 경험이 처음이 아니에요. 명수 형이 예전에 그랬거든, 명수 형이. 나는 진짜 나 같은 남자를 만나라고 이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. 제일 피하고 싶은 상대. 아, 미수. 아, 내주야. 미수. 아, 흐뭇하다. 야, 너. 미수야. 야, 어떻게 내 소개 얘기를 네가 들어갔다 왔니? 적재 적소. 그래서 내가 미주 씨 사랑해. 매주가 요즘 잘해요. 아, 디스라는데 웃기면 너무 좋아. 미주 뭐 거의 뭐 안테나에서 뭐 거의 뭐 그냥 공주죠 거기. 아, 미주가 그럼. 에이, 공주는 그러니까... 재석 오빠예요. 야! 프린세스. 뭐 안테나에서 많이 귀여움을 받고 있지. 어, 그건 사실이지. 재석이 열차 타고 참. 제일 먼저 타셨잖아요. 형, 그 열차에 제일 앞에 있다니까 형이.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셨잖아요. Friday.